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죠? 예. 예, 재환이 어머님께서 워낙 구구절절히 얘기하셔갖고. 재환이 어머니 얘기의 핵심은 국민에게 드리는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월호 참사 때 자기 아이들이 고1, 고2였는데 그때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자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국민들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밖에서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밖에서 변 대표님하고 저희도 마음을 울고 있었죠. 네, 아버님 네. 저기 네. 제가 이재한 고 이재한 네. 배우 아버님 밖에 네. 이종철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민들 많이 모일까 네.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대적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안 오실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대대적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날 됩니다. 마침 우리가 짠 건 아니지만 3시 반에 민주당 장애 투쟁도 있고 네. 5시에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예. 이왕 나오는 거 2시에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보고대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이제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민주당 사전 보고대 갔다가 네. 5시 촛불 집회까지 쭉 가자. 물론 이제 민주당 보고대 갔다가 5시 촛불 집회를 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녁 행사 같은 예. 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토요일은 2시, 3시 반, 5시 알겠습니다. 행사를 차리고 가자. 예. 이게 예. 확 퍼졌어요. 그래요? 많이도 오실 것 같아요. 많이도. 진짜 예. 시청하시는 분들 진짜 꼭 진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꼭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시고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 대표님도 간단히 한 말씀. 네. 예, 아직도 저게 왜 유일하게 이번 할로윈데이만 경찰 병력 배치 안 됐는지 이거 아직도 이거 지금 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급 실무진 두 명 구속시키고 끝났거든요. 네. 네. 분명한 거는 늘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됐다. 네. 유독 이번만 안 됐다는 네. 거. 누구 지시였는지, 누가 경찰병을 배치하지 말라 그랬는지 이거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 대표님 네. 제 얘기 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천공이 할런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서 뭐 천공 갭스 이런 거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걸 에이 설마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근데 다만 천공이 뭐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희생돼서 네. 대한민국 주목받을 때 뭐 그건 분노했어도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나왔잖아요. 예. 용산 관저 이전할 때 처음에 그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윤석열 김건희가 아, 저 한남동 예, 한남동에 아,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가려고 그다음 외교부총사 바꿨잖아요. 그걸 김종대 전 의원이 스픽스 방송에서 폭로를 했잖아요. 천공이 사전 답사를 했다. 맞아요. 그 윤석열이 그 용산으로 이사 간다고 발표하자마자.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뭐 김종대를 고발하고 보도한 스픽스는 고발도 안 하면서 심지어는 김종대하고 스픽스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뉴스 공장에서 김호준 씨가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김호준까지 고발해가지고 뭐 김호준을 쫓아내는데 네. 일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떴어요. 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씨가 아, 그 나간 사람? 예,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전 총장 또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공간관리관이 총장한테는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지, 예. 그 김용현이 왔다는데 김용현하고 A1하고 천공이 왔다는데 차 두 대로 기록도 남기지 말고 부대변인 천공이 왔다는 예, 걸 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미 뉴스가 많이 그렇게 온 거예요. 차 두 대로. 실세 국회의원 하나, 김용현 경호처장, 그다음에 천공, 차 두 대로. 근데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 나가라 그러고 기록도 남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간관리관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세 사람. 그래서 공간관리관이었는데 어느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참모총장한테는 보고를 하죠. 공간관리 총장님, 총리 안 계실 때. 예, 맞습니다. 아, 이 차 두 대 가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불쾌했고 황당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천공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육군참모총장도 굉장히 성질 났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것을 부승찬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부승찬 대변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고 그렇지. 서욱 장관 측근이 참모니까. 그래서 부승찬 대변인도 그거 알고 있다가 이번에 김종대 전 의원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할지 책을 통해서 공개할지 모르는데 공개를 한답니다. 정식으로. 아, 그래요? 오늘 그게 뉴스토마토의 속보로 단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왜 그날 경찰이 하나도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을 단속하려고 그러고 무질서 현장을 방송으로 찍으려고 했는지
천공 같은 자들이 이번에 그냥 그걸 계기로 어 애들임 난장판 피울 때 안전이 신경 안전 조치하지 말고 그걸 찍고 그래서 할로윈데이도 없애고 마약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윤석열 한동훈 세상 예. 만들자 예. 이런 조언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가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국회의원 인터뷰를 하는데 국조특위 예. 천공을 불러라 그랬거든 증인으로. 예. 근데 국회를 희화화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 한심한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름, 전혀 모르는 내 이름 밝히지 거예요. 않겠습니다. 네. 예, 아니 웬만한 토론에 나가더라도 네. 제가 천공 얘기나 강실험 얘기하면은 네. 왜 찌라시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정권 자체가 찌라시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찌라시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 네, 진짜 그건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공, 강신업, 김건희 등을 이야기하면 네. 정말 저도 여러 방송이나 토론에서 만나면 네. 약간 그 미시적인 거에 저희가 주목한다거나 글쎄 말이야. 아니면 과장한다라는 반박을 받아요. 뭐 이른바 점잖게 하는 정치는 평론가. 근데 이 정권은 유시민 대표님, 유시민 작가는 근데 그렇게 정말 예리하더라고요. 너무나 괴이한 정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결정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잖다는 평론가들이나 점잖다는 정치인들 제발 천공, 김건희, 강심에서 공부 좀 하세요. 변 대표님 방금도 좀 보시고. 얘기하면 피피 웃어. 웃어요, 진짜로. 실제 윤석열을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선 두 명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 인정하잖아. 예. 두 명이 아니라 상황이지. 관저를 윤석열 부부가 사는 초특급 A, 초A급 경비시설을 천공이 무슨 자격으로 둘러봅니까? 이것부터가 탄핵살과 될 정도로 심각한.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압수수색 당하잖아요. 뭐 이메일 좀 자료 좀 챙겨왔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자수했는데도 압수수색 두 번째 당했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일 아닐까요? 압수수색 하라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압수수색. 아니 한동훈이? 그 자가 뭐 대권 잡으면 다 수상 무마하냐고. 아니 어디든지 해보라 그래. 다. 이재명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하던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국민이 지금 한동훈인가? 전두환 어? 박정희를 견디면서 민주주의 만든 국민이야. 앞서 니네 마음대로 다 해봐 한번. 끝끝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줄게. 아니 근데 대통령하고 천공을 압수수색을 안 하잖아 이놈들이. 안 하겠지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은 완전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마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두 번 압수수색하니까 그럼 한동훈이가 말한 이재명 대표를 막 비난하면서 맹비난하면서 매일처럼 독국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가 알겠습니다. 대선 잡으면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안 하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최문순, 네. 한동훈, 니놈까지 포함해서 이놈아.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또 우리 김정대 의원이 이제 월요일 날 나오시니까 더 자세히 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변희재 대표님. 그 박정희 기념관이 또 뭐 천억을 드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이거?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뭐 황교안부터 뭐 윤상현 그리고 뭐 태극기 변절자들 왕창 몇천 명 몰려가 설치는데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써요. 전화도 안 받아. 황교안 씨가 뭐 생일상을 차려준다 그러는데 생존하고 있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앞마당에다가 자기들끼리 생일살 차려가지고 네. 판벌인다. 이 자체도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은 어제 갑자기 또 구민을 들어가냐 쓸데없이 그래서 구민 들어가서 박정희 생가에 갔는데 네. 저도 뭐 박정희 생가에 내가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트리트리표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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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가는 초라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절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추모하는 데가. 근데 윤석열이 거기 들어가서 왜 이렇게 협소하냐? 넓혀라, 신축하고. 남의 생가 들어가서 신축하라 그러더니, 오늘 구민 씨가 천억 들여서 추모관을, 이제 숙모관을 또 짓겠다 그러는데, 네. 어느 나라의 그 위인이나 지금 내가 다 찾아봤는데, 이또 히로부미나 뭐 박정희하고 많이 비교가 되니까, 뭐 네. 조지 워싱턴이나 생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지. 생가 옆에다가 누가 천억짜리 그 신축 건물을 짓습니까, 그거. 그리고 이제 구민 씨에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이 있어요. 글로 가면은 근처에 거기 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다 업적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생가 거기다가 바로 네. 천억짜리 막 5층 건물 짓겠다는 거래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그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이토 우루미 생가도 우리가 집안 찾아봤는데 초가집 그대로예요. 초가집 그대로 주위에 오히려 높은 건물이 없어. 네. 그래야지 추모하는 건데 그걸 정말 무식한 그냥 검사 마인드로 지으라 그러고 구민시장은 오늘 바로 천억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민씨가 또 좀 부채가 2천억이라는데 네. 그걸 생각을 이걸 보고라는 것도 아니고 그 2천억은 그럼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부민씨가 자기 걸로 하겠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데 또 중앙정부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생가 복원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가 옆에다가 신축 건물을 어느 누가 짓습니까? 아, 이거 상암동에 있잖아요. 있어, 기념관 있어. 있죠. 막 지어놨어. 그게 1000억짜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있어요. 도서관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생가 옆에다가 건물 지으면 그거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 되죠, 그거. 아, 진짜 가지가지다. 아, 진짜.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이상하게 우리가 2월 5일 날 대구 가서 뭐 저도 박근혜 사려가서 저는 기자회견 합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퇴진투쟁에 동참하라는 기자회견 하는데 네. 이상하게 갑자기 이걸 박근혜 생일을 빙의삼아서 이 윤석열 이 파리들이 계속 지금 대구 구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근혜 입 막으려고 지금 뭐 회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건 자 우리 저 네. 저도 한 말씀 보태면요. 네. 2월 4일 집회, 2월 4일 2시 추모제, 3시 반 민주당 장애 투쟁, 5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못지않게 2월 5일 지금 대구 집회가 예. 지금 대구 경북조에서는 따들썩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거도 티켓팅 해놨습니다. 예, 내려가. 김건희가 서문시장 할 때 100여 명 더 모였다는데 시장사인들 말고, 근데 지금 한 만 명 안팎이 모일 것 같거든요. 근데 대구의 만 명은 서울의 100만 명에 맞먹는다라는 평가를 하세요. 실제로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뭐 민주화운동이나 어떤 개혁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지하 독립운동 같은 아직도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게 화제가 되니까, 그리고 변희 대표님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지를 폭로한 책을 박정희 대표님한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냈고 지지자들도 많이 보냈대요. 편지랑 책이랑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갑자기 2월 5일 집회라든지 또 변희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뭐 책 증정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이 썼나 하고 갑자기 전희경위를 보내고 뭐 별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태훈이를 갑자기 대동해서 구미를 가질 않나, 갑자기 뭐 생가를 뭐 맞지도 않는데 문화 정책 맞지도 않는, 원래 원형을 복원하고 위험을 느낀 게. 거구만. 그 천억 가서 얘기하고 지가 생각하서. 아니 그럼 작년에 박근혜 생일 때 아무도 안 갔거든요. 왜 네. 갑자기 날뛰게 하는 거야 이거. 네. 그래. 근데 우리가 2월 5일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2월 5일 대구 네. 좌우 중도 합작 집회도 네. 정말 이번에는 저도 웬만하면 다들 물가도 너무 심각하고 추우니까 막 나오란 말씀이 참 미안한데 2월 4일 5일 이틀 동안은 정말 경우가 되면 최대한 집결해보자. 호소 드려보고. 전 대구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이번에 내려오신? 그럼요, 예. 그러면 발언 하나 하시는 거예요? 발언 맨날 하는데. 시사평론가의 대표로. 아, 됐습니다. 예. 5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 예. 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버스. 나 버스 준비돼 있습니다. 버스는 예. 마포에서 아웃 출발. 저희 기차 끊었는데. 아, 기차 끊었었어요? 취소하고 예. 오세요. 알겠습니다. 비용 아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저 안진걸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아 진짜 이건 뭐 고지서 이게. 안 소장님 잡을 예, 거예요? 얼마요? 우리 고지서 정확히 관리비만 지금 48만 1000원 나왔는데요. 아, 이거 1년 전에 1년 전에 비해서 20만 원, 한 달 전에 비해서 11만 원 더 나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거죠, 이거. 정말 고지서 폭탄이에요. 가스비, 난방비, 교통비인데 웃긴 것은 2월 달에 지금 이미 모든 아파트 관리 사무소들이 전기세가 더 올라간다고 붙여 놨어요. 왜? 더 나온다. 자기들 비난 받을까 봐. 아. 정부 시책으로 오릅니다. 2월 달 이거 50만 원 넘겠네. 지금 저도 50만 원 넘을 거고요. 60만 원 웬만한 서민 중산층 가정은 지금 최소 뭐 연료비로만 한 20만 안팎. 네. 많이 나오는 30-40만 원, 뭐 적게 나오는 10만 원 안팎. 관리 그게 관리비까지 붙잖아요. 전기세라든 여러 가지 다 이제 물가도 올라갔으니까 50만 원 안팎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자도 인상 통보되죠. 물가도 고공행자죠. 술값도 오르죠. 쓰레기 종량 봉투 되죠. 버스, 지하철, 택시 다 오르고 있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변희 대표님 어제 혹시 택시 타셨어요? 예, 어제 예. 저 택시 타고 그냥 스피드에서 방송 끝나고 미터 기본으로라고. 예, 기본 요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탄 택시 기사는 좀 선하신 분이야. 제가 타니까 오늘부터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예,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라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 탈 수 택시를 없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만찮겠더라고요. 노래 너무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게 최대 40% 심야에 타 예. 10시 넘어서 타시면 어제 심야에 탔어요. 스피스에서 좀 얘기 좀 길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버스비나 저 택시비 특히 지하철비를 인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렸거든. 여론도 보고 천천히 조금씩 올렸는데 이 정부는 뭐
그냥 올려버려. 국제 원자재, 원유, 뭐 가스 이런 부분들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네.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란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일단 급하게 올라간 것들은 완충시켜놓고 세금을 투입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충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전경련 사람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전경련은 무조건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상한 그 진짜 시장이 아닌 교과서 자기들 교과서에 있는 전경련 시장에 가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거하고 네 아, 에너지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냥 겉해라 니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네 네, 완전 전경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아. 한국같이 에너지를 외국에서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는 환율만 하더라도 유동치잖아요 가격이 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야 꼭 깎는 게 아니라 유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대로 에너지 가격을 그냥 서민들이 맞으라 그러면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 계획을 못 짜죠 아,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거래라고 그래서 네. 그 티켓을 끊으면 그걸 한 달 동안 완전 프리하게 네, 지금 독일은 세계 모든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유가가 뛰고 물가가 뛰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기름에 의존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해서 9유로 1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세 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기름을 안 쓰고, 걷고 이른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BMW잖아요 독일 벤베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삶의 질을 바꾼대요 그리고 국내 소비도 네. 활성화되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대중교통비로 막 몇십 몇백만 원 쓰던 가정들이 소비에 쓰게 되고 두 번째 12월 달 가스비를 독일 정부가 대납해 줬어요 국민 모두에게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아예 너무 힘들지 않느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게 국가지 그게 정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의 의정률이 하면 그게 파퓰리즘 독일은 무슨 공산 공산당 할아버지 할머니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독일은 자본주의 강국이잖아요 기술 강국이고 미래 강국이고 그럼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인플레가 지금 진정이 됐어요 오히려 왜냐면 공공요금 억제하고 근데 윤석열은 그냥 올려라 올려 그냥 어느 순간에 전경련 인사들이 개입하면서 아 그게 그렇구나 전경련의 그 잘못된 시장관 내가 말하지만 전경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들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유학해가지고 그냥 미국식 교과서만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걸 지금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시장이다. 예, 아니 기업도 아니라니까요. 전경련 출신 기업가들이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기업가도 아닌데 예. 그냥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맡겨놔라는 완전 천박한 논리로. 오히려 기업가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왜?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교과서 보고 막 떠드는 사람들. 예. 기업가들은 본질적으로 현장의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온다. 그렇지. 그럼 왜 소비가 줄어드냐? 노동자 서민의 소득이 임금이 줄어들어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득 진작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중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가 그렇지. 그게 집집마다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우리 집 와서 물건을 사주시니까 너무 이번에 파주시가 그래서 가스 지원금 20만 원을 파주 지역화폐로 하잖아요. 이중 삼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스비 절감되죠. 그것을 제가 뺐으니까 동네 경제 살아나죠. 서민 가정의 부담도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완전 잘한 정책인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변 대표님 말하는 사람이 뭐 전희경, 그다음에 이번에 뭐 진실화 위원장 된 사람, 김광동 이런 사람들이 다 꿀통들 아니야. 뉴라이트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통 보수 분들이 분석하면 그냥 정경련 앞잡이. 너무나 천박한 시장의 모든 걸 맡기자. 그거밖에 없어요. 주장하는 게 뭔가 토론하면요. 그냥 시장에 맡기자고 끝나요. 토론이 이 사람들하고는. 더 고민할 게 없어. 아니 가진 사람들은 좋지. 못 가진 사람 대다수의 95%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다 증명된 건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 좀 한 사람 좀 볼까요? 좀 네. 일단 좀 색다른 사람이 좀 네. 주목할 만한 사람은 이제 천하람 씨가 이제. 아, 천하람 씨가 네.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변수가 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4명의 컷오프인데 네. 안철수, 김기현하고 지금 황교안이 좀 앞서 있고 강신업으로 4명이 끝난 상태였는데 천하람이 나타났어요. 천하람 나타나가지고 지금 강신업이 오늘 개거품 물고 이제 자기가 끝장내겠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좀 남았어요. 예, 후보 등록하고 2월 그렇죠. 10일까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윤상현 씨가 그 남진 얘기 잘못 떠들었다가 지금 거의 아웃되는 분위기고 그 남진 얘기는 사실 김기현 씨가 이제 질렀는데 네. 윤상현 씨는 남진은 나하고 친하다.
자기 어찌나 어, 내가 김기현수가 받아주겠다가 어제 남진 씨가 너도 어.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어. 완전히 지금 뒤집어 썼거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구만. 하여튼 지네들끼리 예, 변 대표님 인물편 계속 들어오는 거 저도 요것만 끼어들게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워낙 조작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뭐, 김건희, 뭐, 이상민, 그냥 조작 정권이요. 폐린 정권이잖아요. 아까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그럼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 들어주는 신용, 이러하는,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인데, 저는 이놈들이 세상에, 저기, 셀럽 꽃다발 사진도 조작하는 놈은 처음 봤어요. 그건 보통 우리 애기 때나 하는 일 아닙니까? 아, 막, 이렇게 뒤에서 그 TV에 유명한 사람 나오면, 아! 막, 이렇게 뒤에. 막, 요런 행태를 당,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김연경 씨하고 남진 씨가 거의 모인다는 걸 정보를 들었나 봐요. 들이닥쳐서 자기 조직원한테 꽃다발 뭐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아, 저 여당 대표 김기현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때 일어나지 않겠어요? 싹 꽃다발 주고 사진 찍어서 지지한, 날 지지했다고 꽃다발까지 주면 또 거짓말에서 올려버려. 저는 이 정권에 그 우리 백운종 정대팀 방송할 때 보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일가는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건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권 모든 게 조작의 거짓말이다. 자, 먼저 그럼 우리 김기현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기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험, 아니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윤상현 때문에 더 커지면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이 안철수가 지금 더블 스코어 이기는 조사가 나와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아직 반영 안 된 거예요 이거. 반영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반영된다 그러면요 지금 수도권에서 안 그래도 김기현이 불안하다. 울산에밖에 더 있었냐 그랬는데 인지도가 지금 김기현이가 엄청 올라갔어 남진 때문에. 남진 때 올라갔는데 이 인지도 가지고 불명예. 거기다가 장년층, 노장년층은 이제 남진으로, 젊은층은 김연경으로 쓸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발칵 뒤집혔죠. 야, 이 김기현 가지고 선거 못 치른다. 어떡할 거야, 그럼?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김기현이 완주를 못하는 수준에서 이러가면은. 정말요? 이대로 가면 친윤계에서 지금 사실 나경원 날릴 때부터 좀 불만이 있었는데, 야, 이거 갖고 될 거야, 김기현 가지고. 나경원 다시 출마시켜? 아직 이제 등록일이 아마 2월 5일인가 3일인가 5일인가 그렇거든요. 이틀인가 3일인가.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이 이제 컷오프인데, 뭐 컷오프까지 되겠죠, 김기현이. 근데 2월 10일부터 한 달이 더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TV 토론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리고 합동 토론회가 9번 있고, TV 토론회가 최소 5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 뭐 이런 유튜브 하는 데는 끝도 그렇지. 없는데, 강신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기현이 자기가 잡을 자신 있다. 그리고 강신업이 엄청 깠어요, 남준 문제 가지고. 연예인하고 친한 거를 과시할 때 나는 국민과 친한 거를 과시하겠다. 내공이 많지 않거든요.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강신업이 의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강신업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천하람이 만약에 올라오면요. 천하람은 당연히 김기현을 치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화력을 이 둘은 어쨌든 방송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김기현이는 지금까지 방송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은 안철수 어브리지 되고 이제 김기현이 무너져 왔을 때 그럼 이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윤핵관들 지금까지 그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유승민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아예 김기현을 빼버리고 강신업을 가눌 수 있다고 봐요. 아예 네. 김기현 제껴버리고? 제껴버리고. 네. 지금 급속도로 윤핵관 세력들하고 이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왜요? 왜냐면 김기현의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화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정말 다 짓밟았는데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싹 짓밟았는데 그런데 더블 숟가락 치고 김기현이 누군지 지금도 아무 국민들이 모르고. 그나마 좀 정착하시는 사람들 김기현 이야기하면 아 울산 고래고기 그 비리 연루자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이제 남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진 나오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MZ 세대든 남진 몰라도 소팔메토 다 알고 김연경 식빵하니 다 알고 있는데 둘 딸을 한 명도 아니고 둘 딸을 엿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해버리고 뭐 그 사실이 그게 사실인데 나한테 묻냐고 기자들 짜증내버린 거야 김기현이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러다가 난 모르 말이 계속 바뀌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구리고 후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 위기야.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윤석열 세력이 머리를 짜는 게 안철수 쇼브론이 나온대요. 차라리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나는 너야. 내 마음에 네 있다 하면서 안철수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게 생겼으니까 김기현이가 안철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변 대표님 말이 맞는 게 안철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철수 언제 또 튈지 알 수 없죠. 고뇌라는 거죠. 지금 엄청 지금 용산은 어마어마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네요. 대혼란에. 아, 청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또 이제 청구한테 가겠죠. 청구한테 가면은 김건희하고 청구는 강신업이라고 차라리 강신업을 하자. 그리고 아직도 지금 전광훈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훈 쪽에서 움직이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강신업은 대체 가능하죠. 아,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구만. 네. 야. 그 최고위원들도 이제 강신업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민영삼 씨나. 누가예요? 최고위원 누구예요? 민영삼. 김세희. 또. 그리고 저 유여해. 아이고. 유여해는 어제 무릎 꿇고 울면서 출마 선언했고. 정동관에서 와. 또. 아직도 그런 쇼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신혜식 대표는 여기가 다른 과예요. 다른 과인데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좀 손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최고위원회 삼성 국회의원들이 아닌 장외 유튜버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네. 완전 극우 세력이 장악하는 거 네. 민영삼도 나오고요. 따따붙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엄청 나오고 TV조선 같은 민영삼. 근데 방금 변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도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제일 그중에 낫대요. 좀 정통보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좌우 중도 대화했던 분들 그나마. 근데 그게 묶여.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김세희는 너무 저질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질이랑 비판을 받잖아요. 강용석 맨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서로 간에 폭로하고 있고 네. 인터뷰 조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민영삼 얼마나 심란해 유여해. 완전히 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그 분들하고는 그래도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끝내주네. 하여튼 끝내줘. 하여튼.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조작 문제에도 관심이 많대요. 이분이. 그래. 다만 이제 자기가 최고위원 나왔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뭐 못한다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런 정치검찰이 조작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다가 나중에 탄핵에 앞장서거나 문제지가 앞장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천하지만 곧 무너지거든요, 지금. 근데 그 강신업도 사실 그래요. 강신업도 지금 박영수하고 권순일 이 검찰 세력의 우두머리를 잡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신업은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건희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 판검사 세력과 지금 약간의 좀 갈등이 있어서 자기가 윤석열 만나서 판검사 다 쫓아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근데 어디 언론에 났던데 이 문자 메시지를 80만 원에게 보내면은 세 번 보내면 얼마 든다 그러더라. 엄청난 돈이 든다고. 아,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 예. 돈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일단은 지금 강신업이 등록비가 5천만 원이고 강신업이 나름대로 변호사 할 때 돈 좀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좀 챙겨놨어요. 예,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요? 뭐 강신업은 개인 돈 쓴 테고 뭐 나머지들도 아니 그 유튜브로... 80만 원에게 문자 메시지 예.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들나 보내는 돈. 다 보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80만 명 문자 볼 때 그게 10원만 해도 800만 원에 세 번 보내면 2,400만 원. 그렇죠. 나머지 공보물까지 하면 그래서 저번에 돌아다녀야지 장해찬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준석 세력들은 다 부자들이고 자기만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너 팩트체크 모르는데 그 이유가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돈이 많이 든 어떻게 그걸 나가냐 다 뭐죠 뭐 금수저다 막 이렇게 비난하더라고 자기는 금수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현주 전 의원도 나올 것 같더니 안 나와요. 아 이현주 씨는 나오면 거기도 와. 사실상 좌절된 거죠. 아 이현주 씨는 이거 유승민보다도 좀 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 당에 합류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고. 예, 일종의 유승민도 폭정이라고 했잖아요. 폭정. 이준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준석은 지금 좀 뒤를 치고 있고 정준석이랑 왜냐 그 노원 지역구를 갖고 뒤를 치고 있고. 참. 전당대회가 그럼 이게. 예측 불허네요. 예측 불허예요. 예, 완전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강신업이 열심히 하겠네요, 요새 그냥. 네. 강신업을 주목을 해보세요. 이 얘기하는 게 최소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검찰과 이 세력에 대해서는 문제지 갖고 있어요. 그럼, 네, 그리고 그걸 드러내요. 죽기를 각오하고 장지원이나 이쪽에서 막을 거 아니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김건희가 있다 보니까. 아, 하지는 못하는 거고. 아니 저렇게 박영수라는 그 윤석열의 그 깐부 형님을 잡아놓겠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여권사 중에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에 강신업에 대한 피바람 불겠네. 네, 피바람 불 수 있습니다. 그 검찰들 좋은 호시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한테 딱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납작만두 먹어야겠네. 이 정권이 윤석열의 그 판검사 세력과 김건희의 무속 세력이 연합이잖아요. 여기서 약간 우위가 있는 김건희 세력이 사실은. 아마 김건희가 사석에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그 저기 극우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에 들은 소문에 하면 김기현, 강신업 둘 다 내가 좋아한다.
둘 다 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공작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공격하고 유일하게 공격 안 맞는 두 사람이 지금 김기현하고 강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린 좋다. 더 충성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에 대한 공격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철수는 지금 벌써 공격 엄청 받고 있죠. 어떻게 해요? 뭐 양말을 조작했다는 둥. 아, 양말? 뭐 엄청난 부자라는 둥. 아, 그 양말은 왜 보여준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안철수 거짓말을 제가 10년 전에 잡아냈는데 네. 그걸 제가 어제 우리 보수 쪽에 다 뿌렸어요. 어. 그래서 아마 안철수에 대한 그 거짓말 공격이 막 유튜브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이봉규 TV 아마 시내에서 보면은 쫙 털려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로 분위기가 쏠리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윤핵관하고 이 김핵관 세력들이. 안철수로 쇼부를 칠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안철수는 안철수를 못 믿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기현과 강신업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오케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윤상현은 그냥 들러리로 나왔나? 윤상현요? 예. 아니 윤상현 지금 아마 후보 등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예. 이미 지금 강신업한테 크게 밀리고 있고. 또 남진 효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네. 황교안하고 강신업까지 4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래되면 4명이 컷오프에 4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사실 천하람은 이제 이 천하람 변수가 생긴 황교안을 거죠. 황교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천하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점점 파악이 안 돼요. 천하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청년당원들 믿고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천하람까지. 이준석이 민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아예 대놓고 밀어버리면 좀 대세인데 약간 지금 이준석도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싶은 게 아까요? 예. 아무튼 저 변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원래 뭐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가족 선생님들 이야기 길어지는데 네. 하나도 저희가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간을 뺏어서라도 어머님 이야기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고 밖에서 또 아버님하고 나누는데 진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댓글들도 우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진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좀 물가 걱정, 코로나 걱정이 있지만 나름 풀린 것 같으니까요. 좀 풀렸어요. 그냥 2시 이태원 추모제 3시 반 그다음에 쭉 이제 예, 민주당은 당원들이 알아서 할 테고 총궐기 대회 그다음에 5시에 윤석열 퇴진 민생 파트 한 책임져라.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정말 저는 퇴진 추모다 이 구호를 처음에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참사를 계기로 퇴진 운동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하는 짓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하고 폐령 공작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드는데 5시 촛불행동까지 세 개를 연속 정말 이번에 많이 나와주시고 쟤들 또 오늘부터 5일날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네. 4시죠. 네, 4시에 동성로에서 네, 경북에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 대구에서 하신 분들 어제 그 예. 강용석이가 이 대구 집회 약간 좀 겁을 먹었는지 또 태극기 촛불 통합 집회니까 좌우가 돈벌이에 나섰다 그러고 있는데 집회 비용 서울의 소리랑 미디어치랑 거 몇몇 단체가 모아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용석 씨가 돈벌이가, 그 돈벌이가 아니라 적자 마이너스예요 지금 양산 목사님, 베니 대표님 내 서울의 소리 내가 대부분 내 가지고 적자예요 적자. 뭔 돈벌이에요. 근데 겁을 지금 요 집회 대구가 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무너뜨리기 때문에 벌써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심상치 않은 게요. 요것만 제가 대구 대경 더 민주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딴지일보 대구당. 그다음에 안혜욱 TV. 안혜욱 선생님 우리 그 저 김건희 여러 가지 불법적 사생활 문제 폭로했던 그분이 대구 분이에요. 맞아요. 안혜욱. 꽤 대구에서도 또 유명하시고 뭐 태권도 연맹하시고 그다음에 오용국 선생님이라고 대구 쪽에서도 대구 태극기 운동가. 태극기 운동가 하시는데 굉장히 신망 있는 지조 있는 배내편을 쭉 같이 오면 그분도 오시고 엄청 네. 많이 와요. 경남에서 양문석 박사가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또 오기로 했고 뭐. 그런데 여러분 2월 4일, 2월 5일 정말 한번 대한민국 다시 뒤집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아까 우리 이재한 어머니 나오셨을 때 우리 꼭 시간 내서 2월 4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징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진구 소장님이 뭐 하신 얘기가 있나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아까 어머니만 그래, 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예, 오늘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특집 형태로 다뤘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네. 윤석열은 뭐 했나. 네. 뭐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집으로 저희들이 했단 말씀 드리고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좀 지나니까 잊혀졌거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은 저희들 그 토요일 날 그 국민보고대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인 서영교 최고위원을 모실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 그리고 우리 이호 작가, 여러분 아시죠? 이호 작가께서 작품을 갖고 출연하십니다. 금요 문화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중간에 버퍼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했단 말씀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